요새는 애 가지면 태교 여행인지 뭔지 그런 것도 간다며.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저 여행 보내주시게요?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지. 애 가져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봐. 나중에 원도 안도 없게. 나도 할머니로 해주고 싶은 거 많다. 손주 가진 내 며느리한테 이거저거 해주는 것도 기쁨이고 내 낙이지. 알겠어요, 어머니. 복댕아빠랑 의논해 볼게요. 애 이름 뭐라고 지었냐? 요새는 뱃속에서부터 이름 짓는다며. 태명요? 아직 안 지었는데. 한번 지어봐. 뭐 좋은 이름 없냐? 뭐라고 짓지? 복댕이 동생이니까 방댕이? 방댕이는 좀 그렇지. 궁댕이도 안 되고. 그럼 밴댕이? 밴댕이 소갈딱지 생각나서 그건 별로다. 같은 댕자 돌림이면 좋은데. 댕자 돌림 없을까요? 오뎅? 오뎅요? 복이 다섯 개. 오뎅이 좋아요, 어머니. 복댕 아빠도 오뎅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떡볶이 먹을 때도 오뎅만 골라 먹어요. 어? 딱 좋아요, 어머니. 오뎅아. 아이고, 우리 오뎅이. 얼른 나와서 할머니랑 놀자. 응? 복댕아. 복댕이 동생 오뎅이. 오뎅아 해봐. 오뎅아 해봐. 동생이 오뎅이래. 복댕이 동생 오뎅이. 너무 좋다. 복댕아, 엄마랑 공놀이 하는 거야. 자. 와. 자, 보낸다. 복댕아. 아이고. 죄송하지만 공 맞습니다. 왜? 공이 굴러가서 저 사람이 주워줬어. 뭐라고 해? 아니,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아니야. 배변호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집사람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